그러니까 무슨 소리 니고? 그러니까 마이크가 저기 있는데 그 현장은 타고 들어온 소리 있지. 쫙 싸 하는데 멋있어. 군생활 되게 잘하는 걸로 유명해. 아니 이미 잘하는 얼굴이잖아. 너무 잘 어울려. 어, 그래서 와 복태기야. 군대 갔어요? 실제로 군대 가면은 그런 쉐입의 한국 병사 보기가 힘든데. 어, 싸이 나오고. 걸그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한번. 걸그룹? 싸이 근데 뒤에 나오려면 누가 나와야 되나? 아이패드를 교환 받았습니다. 고장 나셨잖아요. 그냥 예. 갖고 왔다, 갖고 왔다. 교환을 오늘 받아서 애플 스토어에서 또 가죽 슬리브도 하나 사서 리퍼가 아니라 그냥 교환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고 싶었던 거. 여기다 펜슬 끼우면 됩니다. 여기다 매직으로 쓸 건데. 그럼 이건 펜슬 그러니까 케이스예요 이게?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은 그렇죠. 이 거대한 펜슬 케이스인 거예요? 아이패드 케이스죠. 근데 이미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를 왜? 이건 케이스가 거. 아니라 키보드예요.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펜 안 가지고 다니는 건 이건 없어도 펜을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전문가 가로로 넣을까요? 오늘은 수리받느라고 펜을 안 갖고 나왔는데 월드컵이랑 아시안게임 때 펜을 계속 갖고 다녔어요. 이쁘네요. 그리고 이거 독도 샀습니다. 세워놓는 거 이렇게. 이건 저기 있고. 아이 애플워치 충전기도 하나서 간 김에. 어, 이것도 애플워치. 네. 이거 하면 이걸로 전화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 아이폰 필요 없는 거죠? 실제 전화만 할 거면. 그렇죠. 주머니 넣은 상태로 여보세요. 이렇게 들려요 키트처럼? 그럼 자동차도 부를 수 있어요. 아 진짜로 되는 자동차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동 켜 뭐 이렇게 있다고요? 됐고. 실제로 요즘 그 자동차 시리아 트와이스 노래 틀어봐. 시리아 거부 시리아 시리아 트와이스 노래 틀어봐. 싫어. 시리아. 그냥 눌러서 키. 트와이스 노래 틀어봐. 그냥 이렇게 트는 게 훨씬 네. 편하겠는데요? 아 원래 한 번에 되는데. 고요 위반. 주호민 작가님도 맨날 이거 30초 알람 뭐 이런 걸 해요. 그냥 누르면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시리아. 일단 대답 자체는 안 해. 이문세 노래 틀어봐. 그렇게 갖다 대야 돼? 시리가 교육이 덜 됐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어, 다시 그럼 조용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어 나오네. 누군데 그런 거? 이게 트와이스요? 아 이문세로 바꿨잖아. 아, 트와이스 발음이 안 좋아서. 손으로 하면 바로 반응이 오는데 말로 하니까 반응이 좀 느리네. 아 어제 얘랑 하루 종일 놀았는데. 계속 레드벨벳 틀어봐. 트와이스 틀어봐. 운전 중에는 진짜 편해. 노래 바꾸고 싶을 때. 벌써 누구누구 나온 노래지? 불꽃 축제. 불꽃축제 이번에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도 SBS 후원 뭐 있어요? 네. 우리 뭐 계속 고정이 된대. 그래서 모비딕에서 만들어서 기사가 나왔나 이게? 기사 봤어요 저. 기사 나왔어? 뭐 하는 누구 누구 나온다고 나왔어? 일단 얘기해줄게. 아니 기사면 얘기해도 돼. 기사 나왔으면 얘기해도 돼. 제가 좋아해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애들밖에 기억이 안 나서.
눈치 보세요. 뭐라고? 눈치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근데 불꽃축제를 들어가면 아무리 제작진 해도 빠져나오는 게 동선 확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내가 7년 전에 갔을 때 갇혔거든? 그래서 여의도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여의도에서 회식을 11시까지 하고 나왔어요. 뭐 알려줘요? 뭘? 누구누구 나오는지? 아니 공개방 이런 V앱으로 그러니까 일반적 우리 공개방송 같은 그런 MC를 보는 거예요? 혼자서? 아니 근데 뭐 약간 불꽃 중계? 아 불꽃 중계? 그건 또 뭐지? 뭐라 역할 이름을 불꽃 캐스터라고 해놨어. 아 EPL 안 하니까 불꽃 중계. 그러니까 오빠랑 같이 하는 건 알베르트랑 샘 오치랑 뭐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나왔나? 스트레이 키즈의 현진 아이엔? 불꽃 캐스터 됐습니다, 여러분. 불쾌. 아니, 역대 최고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뭐? 약간 불꽃이. 왜? 한화가 가위하고 11일 만에 가가지고. 어? 한화가 가위하고 11일 만에 가가지고. 정말. 아, 일단 기분이 팍팍 쌓여져, 진짜. 저, 요번에. 이렇게 많죠. 가겠습니다.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네. 서울 불꽃 축제 10만 발의 불꽃 천명한 가을 밤하늘 신화. 안녕하세요. 10월 6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오마이걸의 불꽃놀이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속보 서울 불꽃축제 10만 발의 불꽃 청명한 가을하늘 순화였습니다. 아, 오늘 저녁 7시부터 서울 여의도 불꽃축제가 열렸습니다. 한국, 스페인, 캐나다 3개국이 10만 발의 불꽃쇼를 펼쳤는데요. 네. 가면 뭐해요? 사람만 많지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일을 또 하게 돼가지고 예, 여러분이 잘 또 제 불꽃 중계를 잘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 애석한 건 이날 도뇨대사 돈 스파이크 씨도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불꽃축제 여파의 어떤 씁쓸함을 맛보진 않았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예, 제가 남 걱정할 때는 아니죠. 자 불꽃 중계를 오늘 마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비웃고 계신데 축구 중계를 안 하고 왜 이걸 하고 있냐.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또 가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거리를 걷다가 삼청동의 뭐 카페에 한 밤 9시쯤 들어갔는데 거기 카운터에 계신 분이 이 시간에 여기 계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해서 너무 정면으로 불사의 상처를 받아서 울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 썸녀가 가기로 했어요 라고 했는데 본인은 안 갔다는 얘기죠? 썸녀가. 아, 저 썸녀와 가기로 했어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토시 하나로 이게 뜻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자, 차단해 주시고요. 토요일은 여러분의 소소했던 고민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죠. 고민 상담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시간 순사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아, 만화가 이말년 작가와 잠시 후에 돌아오겠고요. 고민이신 분들은 받고 싶은 그림과 함께 고민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테는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피자 알볼로, 세 가지 맛 디디치킨, 쌍용 자동차, 5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파리 바게뜨, ABL 생명보험, 스마트 스퀘어 1400, 마세라티와 함께합니다. 자, 5588 피자 알볼로차, 반올림 피자샵, 반합다, 고배성재 텐다, 성재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피자샵, 난민구닷컴, 피자 알볼로. 아, 이게 페이스 아이디가 진짜 편하네요. 대성대. 왜요? 네? 아,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서 듣고 이렇게 하면 열려요 그냥. 배성불 툭 건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도 얼굴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 독 있잖아요. 충전 독에다 이렇게 꽂아놓은 상태로 뭐가 올 때 이렇게 싹 보면 내용이 딱 떠요. 아, 얼굴을 인식해서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 우리은행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해서 그동안 지문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아, 누르면 얼굴이... 그냥 이 각도 폰을 보는 가장 흔한 각도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아... 그게 아주 좋네요. 애플이. 근데 그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좀 이따 열긴 열어봐야지. 응? 응. 이따 열다니? 아, 이따가 뒤에 되게 누가 편리한 있어. 기능이에요. 뒤에 누가 보고 있어. 이따 봐야지 하고 딱 눈만 맞춰. 아, 그럴 땐 이걸 안 하면 돼. 무조건 쓸어, 살짝 쓸어 올리는 그 글쎄. 엄지를 안 건드리면 돼. 자동으로 열리는 건 아니야. 오빠랑 닮은 오빠 형이 하면 안 열려요? 안 열려. 내가 분장한 다음에 했을 때 저건 안 열렸어. 얼굴이 인식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깜짝. 갈게요.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머로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영원한 들판을 가르며 달려온 이 시대의 가장 만화가 이말년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임효경님이 생록방에서 했던 가상 인방 축구 중계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개 짖는 소리와 웃음 뒤에 숨겨진 가장의 무게가 느껴지는 휴머니즘 방송. 아, 나중에 박펠레와의 쪼인 방송도 기대합니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아, 예. 아,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하신 분들 많았어요. 네. 예. 한번 하실래요, 저랑? 이말년 작가의 그 인방에 최적화된 네. 네. 만짓견. 네, 만짓견. 만짓남. 네, 만원 주면 짓는 남자. 아, 그 이미 최적화되는 상태고 저같이 갑자기 네. EPL 중계를 잃어버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계하는 그 슬픔. 적절한 콜라보였다. 천중남. 천중남. 천원 주면 중계하는 남자. 아, 평소에 천원으로는 안 했는데. 네. 아, 이제는 뭐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만진남과 천준남. 네. 자, 아무튼 10월은 진정한 가을입니다. 네. 이말년 씨에게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어, 저는 항상 이제 그 가을만 되면은 어, 성묘를 가야 돼요. 집안 성묘. 추석 때 안 간 거. 네, 공포의 지장산 투어를 가야 돼서 저쪽 진안 쪽에 있거든요. 네. 그 네 발로 올라가야 돼요. 가파르다. 거의 그냥 암벽 클라이밍. 그 시즌하고 그 대학교 때 MT 시즌하고 꼭 겹쳐가지고 MT를 못 갔어요, 항상. 어, MT 핑계를 대도 안 빼주시나요? 어... 그 인사이더들에게는 MT라는 건 네. 굉장히 중요한 1년에 한두 번밖에 없는 행사잖아요. 하지만 그 집안에서도 조상신을 보시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아, 그건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가시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가자. 근데 되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요. 아. 딱 그 MT 가는 그 토요일 날이 딱 돼요. 아. 아. 침착맨은 하프 인싸라 MT를 좋아했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MT를 즐기셨습니까? MT를 어, 인싸는 아니었지만 1년에 두 번밖에 못 즐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가고 싶었죠. 그렇군요. 제가 지난번에 베텐 MT 갔을 때 이말년 씨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아, 역시 다르구나. 다음 MT 때도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언제 가죠? 이말년 씨한테 맞추려고요. 아, 예. 예. 아, 7773님. 저는 소튜브 애청자입니다. 숨바꼭질 할 때 소영이가 입고 있던 그 빨간 유니폼 혹시 베리가 준 건가요? 네, 맞아요. 아, 러시아 홈 유니폼? 네. 노래 부르는 것도 네. 오 대한민국 그거 따로 네.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네, 영상.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어, 제가 조카를 보는 그 삼촌 미소를 지으면서 아... 왜냐면 받았을 때 아, 이거 인증샷 한번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계속 안 보내드려가지고 얼른 찍어서 보내드렸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너무 생각지도 않았던 영상 더날 오 대한민국을 부르는 그 희귀한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아까 그 인사말 영원한 들판을 가르며 이게 소영이가 소튜브에서 자작곡을 발표했는데 네. 아, 그 가사였죠? 어, 그거는 제가 보니까 한 5년 안에 네.
지워달라고 할 것 같아요. 영원한 들판은 어떤 그 문학적 표현일까요? 모르겠어요. 끝없는 들판? 하늘이 날든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영원한 들판. 아주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속보 소영이 김이나 수준 뛰어넘으라고 봤고요. 하지만 5년 뒤엔 이불킥 가능성도 있다. 유문 미리 따놔야겠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 계속 보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딱 한 분 선정을 해서 그려드리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시작합니다.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바꾼 거예요? 뭐 잘못 나온 줄 알았는데. 예. 이번 주 리빙 포인트 뭡니까? 인기 코너죠? 네. 리빙 포인트. 제가 요즘에 영화를 좀 자주 봐요. 네네. 원래는 영화를 거의 안 봤는데, 요즘에 IPTV? 음흠. 그거 맞들려가지고, 밤 되면은 한 번씩 이제 챙겨서 보는 편입니다. 근데 야금야금 한 편씩 보면은 한 달치 결제할 때 내가 네. 이렇게 돈을 많이 썼구나. 어? 이렇게 느끼실걸요? 그거 있어요. 한 달 공짜. 어? 무제한. 한 달. 15,000원이면은. 아, 정액제로? 네. 근데 최신은 또 못 보지 않습니까? 어? 볼 수 있던데요? 그래요? 근데 아마 다는 안 되고,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그럴 거예요. 절묘하게 내가 보고 싶은 건 꼭 안 되던데. 제가 근데 영화 어차피 최신작 나와도 안 본 게 워낙 많아서 그래요? 전에 밀린 게 그거부터 봐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봤는데 범죄도시를 추천을 받았거든요. 네. 그게 너무 재밌다. 다 재밌대는 거예요. 10명한테 물어봤을 때 10명 다 재밌대요. 그래서 봤죠. 그래서 뭐 마동석 그 뭐 한국 히어로물이다. 그래서 한국의 헐크죠. 네. 봤거든요. 왜 이렇게 잔인해요? 영화가. 좀 잔혹하죠. 그리고 저 기억 다 보고 나서 기억나는 게 손도끼랑 사투리밖에 생각 안 나요. 손도끼랑 그 연변 사투리 있죠. 예. 그래서 손도끼만 나오면 눈 가리고 왔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요즘에 영화들이 너무 잔혹해지고 있는데 예. 범죄도시 정도면 그나마 양호하다. 이게 양호한가요? 그 등급도 그게 잘하면 15세를 받을 뻔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니까 애매하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 잔혹물들이 많으니까 그러긴데 어쨌든 좀 잔인하긴 했습니다. 아니 토막시체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19세 이상이 확실시 나오려면 무슨 가루로만 가루를 나와야 되나? 아니 근데 그 정도를 기대했다 영화사 측에서. 근데 이제 19세를 받았는데도 흥행은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현실이 좀 더 잔인하다고 하신 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실화잖아요 또. 에? 실화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잖아요. 그래요? 뭐야? 다 몰랐나요? 네. 스포하시면 어떡해요? 그게 왜 스포예요? 그러면 그거 다 계속 다 자른 거예요? 네? 실제로 다 자른 거예요? 아, 그 디테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쪽, 사건이요? 네, 그쪽 지역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었고. 당연히 각색을 했겠죠. 진짜 마동석 씨 같은 분이 계셨을지는 알 수도 없는 모습이고. 와, 진짜 무섭네요. 진짜 실화라고 네. 생각하니까. 네. 자, 신과 함께도 실화라고 하신 분 있고. 신과 함께도 봤어요. 신과 함께 실화입니다. 원투. 네. 그거. 아, 원작 잘 알고 계신데 굳이 네. 이걸 가지고. 그 지옥 나오잖아요. 네. 그거, 그 뭐지? 되게 유명한 장수였어요. 뭐예요? 아, 아닙니다. 자, 안시성은 보셨습니까? 안시성 그거잖아요. 양만춘 장군 나오는. 그쵸. 양만춘 성주가 나오죠. 네. 예. 나오고, 그 중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네. 막아내는 스토리. 되게 좋은 스토리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나요? 네. 안시성에? 예, 나옵니다. 쥐어짠다, 쥐어짜라고 하신 분 있고. 거란족으로요? 거란족으로. 아니, 입모양을 제대로 해주세요. 작가님이 네. 입모양으로 알려주시는데. 쳐다보는 건 당나라고요. 거란족. 거란은 안 나오죠? 예. 옆에 살고 있죠, 그냥. 네네. 자. 아, 나온 줄 알았으면 전
바로 챙겨봤는데 나오시는 줄 아직 극장에 걸려 있으니까요. 예, 얼른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네. 자, 리빙 포인트에 비해서 뭐죠? 리빙 포인트는 범죄 도시를 볼 때에는 네. 팔다리를 꼭 붙잡고 보는 것이 좋다. 안 그러면은 팔다리를 안 잡고 보면은 너무 내 팔다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직범죄나 조폭물 네. 뭐 이런 쪽들이 너무 점점 수위가 높아져서 네. 그 기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초반에 그 관객을 확 강렬하게 얼어붙게 만드는 거예요. 아. 초반에 잔혹한 장면을 확 보여줘서 예. 약간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약간 초긴장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관객을 갖고 노는 그런 스토리는 좀 별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럴까봐 근데 예. 생각보다 이건 수위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아. 요즘은 워낙 수위들이 너무 지나쳐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채팅창에 딱 친구까지였다라고 하신 분 있고 친구 때도 아, 사람들이 친구.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아, 친구도 징그러워요. 저는 지금도 친구는 다시 잘 안 봐요. 좀 무서워서요? 예, 아이가 좀 그 잔혹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 잔인한 게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전 신세계도 못 보겠어요. 신세계도 좀 많이 잔인하죠. 관객들을 좀 이렇게 얼어붙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를 주입하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채팅창의 A 쫄보들라고 했습니다. 저 공포영화도 못 보거든요. 아, 그건 좀 쫄보네요. 그, 막. 저는 공포영화는 잘 봐요. 그래요? 예. 안 무서워요? 그 막. 별로 안 무서워. 아, 난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그, 자꾸 노래 그 깔아가지고. 예. 자꾸 놀래키려고 일부러. 아, 채팅창에 김복남 동생이 할 얘기는 아닌 듯이라고 했네. 김복남은 거기 나오는 주인공 여성분이고요. 저는 최악의 캐릭터 거기서 그 동생입니다만 자 가보겠습니다. 말릴 편한 상담소 김민기님 고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많은 축하를 받지 못하고 허무하게 지나갔어요. 다음 생일부터는 배디처럼 온 동네 소문내고 다닐까요? 아니면은 쿨하게 넘어갈까요? 그림은 신청 안 해주셨지만 길 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생일 축하해주는 그림 정도 그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소문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변에서 오히려 예. 그거를 이렇게 기념하고 예. 그런 거지. 인스타 같은 데 올리시는 건가요? 아, 좀 지난 다음에 올리거나. 지난 다음에? 근데 예. 이게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평소에 계속 말씀을 하고 다니세요? 아이, 그건 그렇지 않은데. 저 오히려 우리 배텐 식구들 중에 챙길 사람 없니? 예. 생일이 다가온 사람 없니?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지면 광고 낸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운을 띄우신다고요? 자,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일 제가 말 안 하고 다녀요, 제 생일은. 왜냐하면은 이게 또 받은 만큼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갚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 다 기억했다가 또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 생일에 뭐 해주실 필요 없고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해드렸죠? 생일날? 뭐 해주셨죠? 그림 그리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제 생일은 12월 5일이고요. 곧 다가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배텐 식구들 중에 그거 없나? 생일자? 곧? 곧 생일입니까? 11월에 생일인 사람들 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민기님한테는 안 받고 안 주기. 안 받고 주지 말자. 다 기억해놔야 돼요. 받은 거. 알겠습니다. 자, 김순호님. 11월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제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이번 기회에 멋들어지는 영어 이름 갖고 싶은데요. 세련되면서도 발음하기 쉽고 차도남 이미지에 그런 이름 없을까요? 그림은 호주에서 캥거루랑 같이 에스프레소 마시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차도남이야말로 에스프레소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메리카노. 이름이요? 네. 아메리카노 킴. 코리아노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코리아노? 그건 너무 국적이 드러나는. 예. 예. 코레아노. 아니면은. 콜드브루. 네. 콜드브루 김. 자, 갑자기 떠오르는 이름인데. 네. 고수 어때요? 고수. 고수. 코수. 외국인도 아는 단어예요. 고수는. 아, 그 향신료의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게임 고수. 게임 고수. 한국이 게임으로 워낙 유명해서 고수 하수라는 말이 실제 외국인들도
고수한테 쓰는 말이에요. 고수. 게임 강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용어가 굳어졌다. 네. 더군다나 초미남 배우도 그 이름을 쓰고 있고. 어, 그런데. 고수. 김고수. 고수. 티티창의 겜돌이 느리나 한다고. 좀 있고. 아, 티티창의 유진초이. 예. 예. 미스터 선샤인. 김캥거루. 미스터 콜드시티. 페이커 김으로라고. 페이커 김. 오, 괜찮네요. 페이커 김? 페이커 김. 어, 너무 그거는 유명하니까 따라한 거 티나지 않나요? 우지 어때요? 우지. 우지? 그 게이머 중에 있어요. 아, 우지. 그래요? 호날두 하라고 질문 있고. 날드 킴. 키위. 키위는 뭐예요? 키 약간 호주 쓰는 말 같은데 하나에. 아무튼 그냥 막 읽었습니다. 트럼프로 하라고. 트럼프 킴. 백어슨, 백어슨, 백어슨 있네요. 못 들어지는 이름 뭐가 있을까요? 호주니까 그 좀 있어 보이는 이름.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 아, 시드니에 있는 네. 오페라 하우스. 오페라 하우스 김? 하버 브릿지. 하버 브릿지, 달링 하버. 달링 하버. 달링 김. 김거슨이라고 하신 분 있고. 태진 매니안 데블 어때요? 네? 태진 매니안 데블. 태진 매니안 데블? 태진 매니안 데블. 태진 매니안 데블이 뭐예요? 호주 특산 동물이요. 아, 그래요? 코알라도 있고. 네. 그 뭐지? 루니툰? 거기에 나오는 그 막 먹는 애, 막 도는 애. 걔가 태진 매니안 데블이요. 제레킴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요. 제레킴. 아, 제레킴 나쁘지 않네요, 그죠? 아, 제레가 에반게리오 보면은 굉장히 그 예. 분위기 최고 절정에 달하는 그 집단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실드 비슷한. 아, 돌킴 추천하신 분 있고. 양반을 추천하신 분 있습니다. 양반! 이거는 그야말로 그 한국에서, 우리 컨트리에서 예. 최고 레벨의 예. 소사이어티에 속한 예. 사람이다. 아, 귀족이다, 귀족. 양반 킴으로 끝낼까요? 네, 양반 킴. 양반 킴. 아, 톨킨도 왔고요. 야. 양반 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귀족이다. 실제, 노블 패밀리. 실제로 있기도 하고요. 네, 노블 패밀리고 온 국민이 사랑하고. 그죠? 이거 없으면 밥 못 먹죠. 네. 동생은 파레 킴. 아, 그 동생 부가 킴. 조미 킴. 네. 부가 킴. 네. 양반 킴으로 가겠습니다. 양반 킴. 네. 광천 킴. 아, 노래 듣고 2부에 여러분의 고민을 계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킴쿱다 블렌드로 하라고 하셨는데. 아, 여치밀은 햇반. 네. 어, FX의 Four Walls 들이죠. 오빠, 알패드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그거야. 그, 복원을 안 했어. 팬이 없는데? 안 갖고 왔어? 아, 봤어? 왜 2주 연속 안 갖고 와? 왜 2주 연속 안 갖고 왔어? 아니요, 저번주에는 가져왔어요. 저번주엔 또. 아, 내가 팬만 있었으면 이걸 써보는데, 아쉽네. 팬이 없어? 네. 아, 참. 이거 이걸로 안 돼? 안 돼. 안 될걸? 되겠어요? 될 수도 있긴 한데 안 될 것 같은데? 아이패드 펜을 갤럭시 펜으로 하면 되겠어요. 아쉽네. 아, 지금 에어팟을 내 노트북에다 계속 지금 블루투스 연결하다가 안 돼가지고 열받아서 그냥 내려왔어. 다 애플이네요. 예? 다 애플이네요. 이게 통일감 있게 이게 끊을 수가 없나 봐요.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되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호환이 너무 좋고 이러니까 겨울옷 하나 장만했습니다. 가을옷 예뻐요. 응? 예쁘네요. 명품 같네요. 되게 그렇진 않습니다. 나중에 성우 언니가 있구나. 라디오 스타도 내 옷 있구나. 저기 부산 창원에 행사 갈 때도 내 잠바 얘기도 안 하고. 아, 방문 안 잔 거예요? 방문 안 잔 거. 방문 왜 잔 거.
아니 그리고 이게 최악일 거예요. 입고 나가서 발견되면 그냥 입었구나라고 알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 입었구나 해서 그 옷을 뭐 빨아대면 빨고 이렇게 준비를 시켜놓으면 되는데, 어느 순간 내한테서 잊혀진 옷이 어딘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 옷 어디 갔지? 그래서 몇 달 만에 딱 가보면 형방 저기 구석에 막 처박혀 있고. 아, 그럼 화가 머리끝까지 나네. 그렇죠. 내가 이 존재를 잊게 만들었구나. 여기 짱 박아서. 있었으면 계속 애용했을 텐데.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코디 있잖아요. 연예인. 그러니까. 코디, 왜, 코디 왜, 안 쓰시죠? 왜 대체? 코디 분이 인터넷 보면서 되게, 승진 씨 입고, 대퇴에서 거울 20개 입고, 이거 가져오세요. 그거 갖고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디를 해주실 수도 있죠. 유일한다게 입고도 그것 입고 갖고 오세요. 그것도 코디죠. 어. 코디 지금 보고 있다니. 지금 눈여겨보고 계세요, 어, 코디님이. 어때요? 배성재 텐 토요일 방송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벌써 두 개나 만났는데, 박민영님 고민부터 또 만나볼까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고3입니다. 고1 때 맨날 같은 노래만 듣는 게 지겨워서 어쩌다 클래식을 듣게 됐는데 마음도 안정되고 공부도 잘 되고 여전히 잘 듣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클래식을 추천했지만 그런 지루한 걸 왜 들어? 네가 클래식? 거짓말하지 마. 무심한 당하네요. 클래식을 좋아하는 제가 이상한가요? 클래식 얘기할 친구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림은 공부하는 제 옆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말년님 모습 그려주세요. 아, 클래식. 제가 딱 이랬거든요. 예. 제가 클래식을 좋아해가지고 클래식을 많이 듣고 친구한테 추천을 하면, 예, 일단 왜 듣냐. 아. 이것은 공유할 만한 걸로 대접받지 못했어요. 너나 들어라. 지루하다. 예. 이런 느낌. 쇼팽의 숭어? 숭어. 뭐 있잖아요. 네. 그쵸? 아무튼 엘리제를 위하여 이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건 강제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군부대 가도 그 부식차가, 네, 후진할 때 그, 네, 소리가 또 나옵니다. 네. 조심하라고. 그 옛날 아파트 벨 누르면 그거 나왔어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저희 아파트 벨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었나요? 저희 외할머니 댁 가면은 그 공을 누르면 그 소리가 꼭 나왔었어요. 공중 화장실에서 클래식 자주 듣는다고 하신 분 있고, 저희 뭐 공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틀어놓는 경우 있죠, 지자체마다. 그렇죠. 예. 저도 근데 클래식을 한번 들어보려고 했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걸림돌이 가사가 안 나오는 게 크더라고요. 멜로디는 좋은데 이게 그 좀 가사로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감상하는데, 좀, 일종의 축구 경기만 보는 것보다는 해설이 좀 있으면 좀 감상하기 쉽듯이, 노래 가사가 좀 그 멜로디에 좀 붙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또 클래식의 최고봉이 오페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네. 오페라를 들어보시면 어떨까. 가사, 자막 달린 오페라 영상 같은 거 구하기 쉽거든요. 아, 이게 가사 문제가 아니구나. 거절한 걸로. 가요, 팝이, 왜 팝이겠어요? 인기 있으니까 팝인 거예요. 파퓰러. 알겠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클래식도 굉장히 파퓰러했다. 볼 수도 있고. 낮에 버스 타고 창문 열어놓고 클래식 들으면 꿀잠 잔다고. 아, 좋다. 이게 아니고 꿀잠, 네, 잔다. 네. 아니, 뭐 옛날에는 클래식 자체를 잠을 자기 위한 귀족들의, 네, 도구로 쓴 적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자장으로요? 예. 그래서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클래식 보러 가서도, 예, 현장에서 눈을 감고 듣다가, 예, 잠시 약간 그 반쯤 수면 상태 있죠. 예, 반 살짝 이렇게 고수 그럴 때 귀로 그 클래식 음악이 스며들면, 예, 그게 묘한 그 몽롱함이 있어요. 아, 그 와, 세면 걸 때처럼. 절대 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뭐 이렇게 하면은 기억에 남는다면서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해라 뭐 해라 하면. 아, 그런 걸 누가 공연장에 시키겠어요? 채팅창에 그냥 잔 거라고. 하지만 군대 깨우는 구간이 있어요. 예. 국창 하면서. 주무신 건데 그냥 클래식 꿈을 꾸신 거 아닐까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절대 자지 않았습니다. 예. 예.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그 클래식 곡. 클래식? 예. 모차르트가 최고다. 모차르트. 예. 가장 좀
가벼움이 있으면서도 네. 어디서 들어본 듯한 구간들이 워낙 많고 딱 들으시면은 베토벤, 슈베르트 이렇게 딱 구분을 하실 수 있나요? 아 그렇게는 못하죠. 제가 무슨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도 그 제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 듣는 거죠. 아, 네. 저는 또 풍이 있으니까 특히 구분하실 줄 알고 있고. 로시치키 얘기한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아빠 안 잔다 이런 느낌 얘기한 거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참고로 아까 슈베르트의 숭어를 얘기하셨죠. 쇼팽이 아니라 예 슈베르트 아버지 바흐 예? 아 그건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바흐고 어머니 숭어는 슈베르트 어머니는 핸델 슈베르트는 숭어 네 음악의 숭어 자 레반도스키 음악이 제일 좋다고 하신 분 있고 어? 와 저 처음 들어요 살면서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유명한 폴란드 출신인데요 예. 정말 우아하고 그런 연주자죠 그 키가 뭐죠? 굉장히 큽니다 또 음악의 뭐죠 저분은? 저분은 음악의 어떤 예. 윙드 후사르 예. 음악의 음악기계 음악의 예. 음악기계 폭격기 같은 음악가 음악의 골게터 그런 네. 느낌 그렇습니다. 자, 뭐 얘기했죠? 박민영님 어쨌든 살만합니다. 그래도 클래식 네. 좋아하셔도 가요도 같이 들으시면서 네. 친구들 만날 땐 가요 얘기. 네. 평상시에는 클래식 듣기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종호님 거. 저는 첫인상이 너무 더럽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 사람인데요. 너무 험악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말도 잘 안 걸어요. 이런 제가 이번에 생애 첫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요. 소개팅 전 얼굴 공개 사진은 최대한 귀엽게 나온 걸로 보내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만나서 인상이 더러워서 상대 여자분이 보자마자 절 무서워할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림은 인상은 더럽지만 최대한 귀엽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모습 그려주세요. 아, 요거는 진짜 얼굴이 그 얼굴 때문이 아니에요. 얼굴 외적인 부분이 분명히 뭔가 불량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장을 일단 체크난 방을 준비하세요. 체크난방이요? 체크난방. 지금 입고 계신 그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체크난방. 그리고 두꺼운 걸수록 좋아요. 그 더풀 느낌으로. 네. 체크난방 준비하시고 머리 메이플 스토리라고 게임 있는데 예. 이거 언급하면 안 되나? 토뱀머리라고 있어요. 기본 머리. 토뱀머리? 토뱀머리. 토뱀머리 한번 찾아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상구머리거든요. 네네. 아 토뱀머리. 이렇게. 옛날 그 예. 성직자 머리 비슷하게. 네네. 그래서 그 토뱀머리 하시고 여기를 허옇게 치세요, 옆에를. 아, 옆에를? 네. 투블럭으로? 투블럭으로 짧게 치는데 위에는 토뱀머리. 아, 그래서 결국은 상고머리. 네. 그렇게 단정하게, 어른들이 좋아하게 단정하게 해가시면은 절대 험악해 보이잖아요. 요약하면 나처럼 해라 뭐 이런 건 아니죠?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러네요. 네. 토뱀머리 죠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보세요. 토뱀머리. 네. 귀여워요. 알겠습니다. 절대 험악해 보일 수가 없어요. 저 머리를 하면. 체크난방에 체크난방에 해결. 그래도 좀 힘들면 안경. 안경. 네. 군복 입는 게 제일 단정하지 않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군복을 입으면 행동거지가 좀 약간 껄렁껄렁해지기 때문에. 아 그래? 그건 예비군이나 그렇지. 현역 휴가 나오면 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군인인지 아닌지 몰라서요. 그래요. 약간 위험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잠깐 정정을 또 한번 해드리면 2010년부터 슈베르트의 숭어가 아니라 송어로 네. 표기를 바꿨다고 합니다. 저 그거 들었어요. 네. 그게 오역이래요. 실제로 송어래요. 그 송어회 있죠? 살 붉은색 그거래요. 모르셨죠? 네. 그러면 그 숭카우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숭카우톡? 송카우톡인가요? 같은 건 아니겠죠? 그건? 숭어가 따로 있는 거죠? 숭어. 네. 송어 만원어치 아니잖아요. 예. 네. 그거는 진짜 숭어예요. 그건 숭어고, 슈베르트는 송어. 알겠습니다. 아, 송어는 민물고기고, 숭어는 이제 바다. 포항에서 그 숭카우톡이 나왔으니까. 아, 빨간 게 그럼 송어인가? 아, 빨간 게 송어다. 저 회는 그냥 나오면 그냥 아무거나 먹기 때문에 잘 구별을 못하고. 자, 오늘 또 약간 그 숭송 논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송 논쟁이 아니라. 슈베르트는 뭐죠? 음악에? 슈베르트도 뭐 하나 있을 텐데, 그죠?
음악의 송어. 자, 어떻게 할까요? 아, 런닝맨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 여성 연예인 숭지호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송지호. 숭중기. 아, 숭중기. 하고 있고. 갑자기 싸사 논쟁과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아, 음악의 도시 어부라. 음악의 도시 어부, 슈베르트. 하고, 숭해교. 음악의 도시 어부. 숭중구, 숭중구. 아, 그러면 숭숭커플이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진짜 숭숭하네요. 아, 뒤숭숭하네요. 이무숭이냐고. 아, 숭해. 숭해 선생님. 숭해 선생님. 아, 넘어가죠. 1885님 거. 옆집에 어떤 할머니가 이사 오셨습니다. 지긋한 연세는 아니고 60대쯤 되어 보이시는데 문제는 자꾸 제게 쓸데없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지도 않은 생밤 2kg, 직접 산에서 따셨다는 산나물 등. 이거 어떻게 좋게 거절 못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림은 그냥 주춘주춘 사이에서 함께 춤추고 있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이건 뭐 주춘주춘을 그려달라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쵸. 네. 본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별로 그림을 받고 싶어하는 느낌도 아니에요. 그림은 그냥. 아, 근데 이런 건 진짜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살고 계시거나 할 때 이거 네. 뭐 남을 다듬는 것도 모르고 밤 삶는 법도 모르고 이러시면은 조금 이걸 아, 또 이거 버리기도 그 위해서 주신 건데 네. 애매한 상황이네요. 이런 거는 근데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비빔밥 먹을 때 그냥 다 넣으면 되잖아요. 사는. 근데 뭐 이분이 뭐 그냥 혼자 사느라고 네. 밥 같은 것도 안 해드시고 그냥 뭐 라면만 드시거나 라면에 산나물 넣어도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어떻게 넣어요? 그 생 산나물 넣어서 그냥 넣으면 돼요? 네. 밤도 라면 할 때 밥 넣으면 돼요. 그래요. 아무튼 이게 안 먹어본 사람들은 좀 곤란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이거 최대한 잘해서 먹고 먹은 다음에 할머니한테 피드백도 드리고 싶은데 네. 아 그거 산나물 이렇게 해서 무쳐 먹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예, 스몰 토크가 안 되네요. 밤은 그리고 그거 그냥 하면 되잖아요. 찌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검색해서 하는 법 찾으면 다 하겠는데 전자레인지 안 하던 걸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행동에 옮기기가 좀 망설여지는 거. 그냥 까서 밥할 때 밥솥에 넣으면 된다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럼 용기 내서 말씀하세요. 주지 마세요. 아, 저번에 먹었는데 되게 맛없더라고요. 아, 최악의 극단적인 해결 방법이네요. 옆집이시니까 또 벌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17층이면 17층에서 운이 딱 맞아가지고 이분이랑 네.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 계속 얘기도 못하는 거잖아요. 만날 때마다 아, 뭔 놈의 벌레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오, 아 이말년 범죄도시보다 이말년이 더 잔인하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영화보다 잔인한 멘트 하지 말래요. 사회생활 마이너스 100점. 네, 죄송합니다. 아니 이분이 거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하셔서. 이왕 주실 거면 혹시 등심 같은 거 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아, 저게 더 잔인한데요? 잔인하진 않죠. 이건 뭔가 제안. 저거는 저런 말은 집에 가서 갑자기 생각나서 괜히 열받는 말이에요. 삼겹살 같은 건 주시면 안 돼요. 네. 아, 이런 것이 바로 절규합계론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여기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그러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화낼 타이밍은 드리잖아요. 근데 저분 거는 저 화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자연산 숭이버섯은 없나요? 그리고 할머니 돈으로 주세요라고 질문도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네.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린 거 위주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밥솥에 한번 꼭 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도는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이게 결과적으로 나에게 별로 마땅치 않은 결과다 싶으면은 좋게 거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쪄서 다시 또 드려보세요 한번. 아 그렇게? 네. 제가 한번 했는데 맛있어서 좀. 그럼 막 더 오는 거 아니에요? 쪄와라. 네. 쪄와라. 네. 아, 방앗간 마냥? 네. 그 다음에 뭐 산나물을 어떻게 인터넷 레시피대로 무쳤는데 너무 맛있어서 네. 그 다음부터는 그걸 계속 바라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 할머니 그쵸. 언제 또 주시지? 그쵸. 그래서 괜히 또 여쭤보고 산나물 곧 또 안 주세요? 새로운 그쵸. 세계를 또 만날 수도 있죠. 이재현님 거 가볼까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 새로운 부장님이 오셨는데 정말 노잼 아재 드립을 계속 치십니다. 처음엔 억지로 웃어드렸는데 억지로 웃는 티가 나는지 재미없나?
억지로 웃는 것 같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딸랑딸랑 리액션 잘하는 법 있을까요? 회사 생활 잘할 수 있게 팁 좀 주세요. 그림은 부장님 그림 그려주세요. 이 그림 그려서 사랑받고 싶습니다. 부장님이 안경 끼고 가발 쓰셔서 머리는 풍성하시고 양복 입고 계시다고 합니다. 가발 쓰셔서는 왜 말씀하시는지 참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부장님. 그러니까요. 하하. 얼굴 표정 짓는 게 제일 힘드니까 보통 박수를 얼굴 높이에서 크게 치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네. 무표정한 채로 박수 치면 그것도 참 뭔가 인민회의 같고 그러겠네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재미없다고 하더라도 아재 이 개그를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요? 그걸 안 하는 분은 그 시간에 잔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재 개그 때가 좋지 않을까. 이걸 뭔가 바꾸려고 하면 뭔가 그 시간에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잼 없나? 그러면 잼이요? 그건 조진수가 있는 가수팀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라. 아재 개그에는 아재 개그로. 김현숙 있던 그 코코? 예. 세상에. 그런 방식이 또 있죠. 노이즈 라이벌 그 팀이요? 예. 아, 맙소사. 네. 자네 우리 관데? 이러면서 그다음부터 그분에게만 다가갈 수도 있고. 아 윤현숙이네요, 윤현숙. 네. 어떡할까요, 이건? 이거는 그렇게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받아라? 네. 더하게? 더하게. 그리고 문제를 좀 공부해서 같이 주거니받거니 좀 해보세요. 한번 문제 내시면은 이번엔 내 차례. 아니면 팀원대로, 팀원들끼리, 팀원이 네. 한 열대 명을 그분 아래에 몇 명 있는지 봐서 네. 돌아가면서 불침버서 하듯이 네. 야, 이번에 네가 웃어라. 아. 뭐 이런 식으로 아. 돌아가면서. 아. 그럼 부장님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패턴이 있는데? 이러면서. 순번이 있네? 이 녀석들이. 한꺼번에 절대 안 터지고 한 명만 웃는 거죠. 네. 딸랑 쿼터제. 네. 이 방법이 네. 은근히 있는 게, 이제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농담방탕 할 때. 네. 안 웃어요. 네. 그냥 이렇게, 예. 이래버리면. 네. 이제 분위기에 못 이겨. 저쪽에서 어떤 분이 대신 웃어주거나 받아주면 네. 그분한테 갑니다. 네. 왜냐면 그분도 약간의 탈출구가 필요했는데 네. 글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모르시는 게 있어요. 이분은 제가 개인 방송할 때 이거 많이 하거든요. 깔깔 유머지 읽어주는 시간. 네. 이거를 이게 중독이에요. 하다 보면은 계속 하게 되는데 이걸 왜 하냐면은 싫어하는 게 보여서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만해 계속 이럴 때가 최고예요. 진짜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거를 막 돌아가면서 하고 막 티를 내죠. 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부장님이 그 개그를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계속 제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다. 네. 진짜 웃어봐요 한번. 푸하하 하면서 네. 말도 안 되게. 이거에 웃어? 아마 부장님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고단수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래요. 괴롭히려고 해요. 이말년 악마 소리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그 웃음 당번제 저는 딸랑 커터제 추천드리고요. 부장님 오늘 웃음 당직이 누구지? 그 앞에 가서 들이붙이는 거죠. 네. 자 역시 이말년이 제일 잔인하다. 가 결론이 됐습니다. 자 1511님 거 장거리라서 주말에 남자친구랑 만나고 헤어지는데 너무 슬퍼요. 헤어질 때마다 엉엉 울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집에 올 때면 DJ의 다음 해봐요 멘트에도 다 떠나는 것 같아서 슬퍼요. 장거리 연애 어떻게 견디죠? 그림은 남친과 떨어져 있어도 계속 볼 수 있게 커플 사진 그려주세요. 다음 해봐요 어떤 DJ죠? 지금 거기다 보내실 거예요. 여기다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 다음 해봐요? 다음 해봐요가 누구죠? 저는 일단 아니죠. 저는 다음 해봐요 이런 말 안 하니까. 그리고 연애하시는 분들이 들을 만한 라디오가 아니죠. 저희가. 그쵸. 그리고 어떻게 헤어질 때마다 울 수 있죠? 전 이해가 안 되네요. 장거리 때 단거리 연애도 한 명 더 만들어라고 하신 분 있고 제일 장거리 단거리 연애용도 네. 그리고 저 더 좋은 방법 있어요. 뭐요?
왜 울겠어요? 만나니까 우는 거야. 그렇죠. 안 만나면 안 울겠죠. 안 만나서 네. 헤어져라. 헤어져라. 헤어지고. 아하. 왜 헤어지냐? 만나기 때문에. 역시 이만현이 가장 잔인하다. 왜 역시, 자꾸 울리를 만들어요? 역시 토크계의 장첸. 네. 제가 또 도끼를 들었네요. 연애하니? 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있어야죠, 이제. 네. 왜 우는지를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걸 이제 근원을 차단하는 쪽으로. 혀가 도끼 같다고 해요. 다 잘라버린다고. 리빙 손도끼. 그동안 사연 중에 가장 잘 해결했다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고민 해결했다고. 아, 마음에 그런가요? 처음으로 흡족해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네. 감사드립니다. 1511님,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방송 잘못 찾아오신 것 같고요. 자, 아, 손도끼 아니고 밤도끼라고. 채팅에는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네. 하신 분들. 밤도끼. 밤도끼. 손도끼 대신 밤도끼에 당한 분. 임종필님 거 가볼까요? 또 아픈 추억이 또. 아쉽게도, 아쉽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분의 사연을 해결해 드렸고요. 어떤 분께 그림 선물하시겠습니까? 부장님 그려드릴게요. 부장님, 이재현님께. 안경 쓰시고, 가발 쓰시고, 머리 풍성하시고, 양복 입고 계시고. 네. 부장님. 이걸 선물을 하게 되시면은, 자, 영영, 네. 까방권 한번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재개그 같으면 열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죠. 총애를 받기 때문에 더 그래? 재밌게 해드리려고. 부탁드립니다. 저 어제 이면지에 넣을까요? 야, 이거 진짜 생각해보니까 탈모 아우팅을 하셨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나 이거나 큰 것도 있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야, 부장님 진짜 완벽하게 그려야겠다. 여러 가지 도구 다 사용해서 그려야 되죠? 네. 원래 매직으로 하세요? 원래요? 예. 네. 어제 돈 스파이크 씨를 본 것 같아. 어디서요? 장어집에서. 근데 멀리서 이렇게 지나가실래 따라서 인사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장어집 간 게 아주 맛있는 집이구나라는 만족감. 아 인증.
되게 웃긴 게 딱 그 끝나고 저쪽에서 이렇게 돈 스파이크 아저씨가 일행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어? 돈 스파이크 아저씨인데? 이러고 먹다가 라디오를 딱 트니까 바로 목소리가 나왔어. 아저씨들끼리 서로 아저씨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군대처럼? 너도 흥이네. 했습니다. 지금은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자, 이재현님을 위한 이말년의 힐링 툰이 완성됐는데 지금 저희가 그 태블릿 PC를 놓고 오는 바람에 직접 매직펜으로 그려주셨거든요. 손으로. 개그도 제가 좋아하는 개그로 하나 뽑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왕이 궁궐에 가기 싫을 때 하는 말은? 뭐죠? 궁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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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시렁. 아, 표준어로는 구시렁 구시렁이고요. 네. 자, 어쨌든 그 부장님의 얼굴을 그려주셨는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인데 9월 1일이라고 잘못 쓰셨네요. 어떻게 할까요? 아, 예. 9 플러스 1하고 점 1 하면 되겠다. 자, 한 달 전 그림을 그린 건 아니고 10월 1일 오늘 그렸다는 걸 영상으로 이렇게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 근데 손으로 그리시니까 진짜 느낌 있죠? 예, 지금 작가님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저희가 이거 베스타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이 정도면. 갖고 싶지 않습니까? 가지실래요? 제가요? 네, 어차피 인스타에 올리고 남잖아요. 부장님 드릴 거면 그대로 보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